키키올릭입니다. 새벽에 프랑스 오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남자 단식 8강 빅매치 리뷰 해드리고요. 꿈의 대결 드림매치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4강전 초간단 프리뷰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드디어 마침내 키키올릭 유튜브가 구독자 1만 명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자, 그것도 프랑스 오픈 현장 취재 도중에 넘어선 경사라서요. 조촐하게 현장에서 축하 파티도 열었습니다. 아, 사회. 자, 자. 오늘 역사적인 키키올릭 만 명 돌파 순간에 여기 만 분의 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네요. 만 명 축하합니다. 만 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키키올릭 만 명 돌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10만 명.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카라스와 조코비치 이 두 명이 8강전을 치르는 걸 현장에서 두 경기 다 직관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느낌은 알카라스가 반보 정도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카라스가 16강 무세티 8강 치치파스와 대결에서 보여준 테니스는 가히 신의 경지에 가까웠습니다. 자, 저는 페더러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챙겨보기 시작을 했지만 알카라스처럼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초강력 모드를 갖고 있는 선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페더러 물론 강한 서브와 멋진 포핸드, 우아한 백핸드가 있죠. 자, 하지만 디펜스와 리턴 이런 면에서 끈질긴 베이스라이너의 강점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나달 물론 그의 포핸드는 탑스핀 회전이 굉장히 많이 걸린 아주 공격적인 샷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서브, 다른 기술 이런 거에서 수비에 더 방점이 찍힌 선수였고 조코비치 역시 공수 양쪽의 밸런스가 가장 잘 갖춰 있어서 테크닉적으로 약점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 테니스를 구사하는 선수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요, 알카라스는 극도로 강한 공격력에 극도로 강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창과 봉패를 동시에 갖춘 선수라는 것이 이 프랑스 오픈 현지 직관을 통해서 얻은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치치파스와 8강전 1, 2세트는 도저히 8강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1라운드 100위권 선수와 상대한 듯이 알카라스가 거의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필립 샤트리의 경기장에서 본 알카라스의 포핸드 헤드스피드 가공할 만했고, 자, 오죽하면 경기장 관중들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걸 원치 않아서 3세트에서 치치파스에게 엄청난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반면에 조코비치는 하차노프에게 첫 세트를 내주고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세트 타이브레이크를 7대0 퍼펙트로 끝내면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왔는데요. 전형적인 조코비치식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에서 늘 그렇듯이요. 초반 1, 2세트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고 범실을 내다가 3세트 이후부터 더 몸이 가벼워지고 포핸드는 파워풀해지고 앵글이 좋아집니다. 자, 하차노프와의 포핸드 대결도요. 3세트 이후부터는 파워와 스피드에서 확연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강 모드의 조코비치로 돌아와서 이제 팬들에게 안도감을 줬는데요. 자, 과연 락다운 모드의 조코비치와 극강의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 알카라스의 대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컨디션과 기세 면에서 알카라스의 미세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부진 게임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서브 확률을 굉장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조코비치는 사실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1인자라서 서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알카라스를 상대로는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천하의 조코비치라 하더라도 알카라스의 포핸드 파워와 속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서브권에서는 그러니까 첫 서브를 굉장히 날카롭게 플레이스먼트를 양쪽으로 꽂아넣는 걸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의 서브가 그렇게까지 에이스를 마구 꽂아넣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코비치 리턴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조코비치의 리턴이 알카라스의 포핸드를 피하는 방향으로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승부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롤랑가로스 현장에 직접 오신 스포티비 서범국 테니스 해설위원 제 방돌인데요.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이 없는 해설로 유명한 쌍수 호박입니다. 제가 오늘 그 8강전 두 경기 지켜본 결과로는 역시 이 알카라스가 1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이었다면 거의 뭐 다이아몬드로 진화를 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뭐 사람 같지 않은 수비력, 그 다음에 몸놀림, 러닝 포핸드, 그리고 여전히 위력을 보이고 있는 백핸드 쪽에서 킥서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코비치를 괴롭힐 것 같고요.
특히 1년 전에 마드리드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 때랑은 지금 너무 상황이 다르고 그만큼 알카라스가 발전해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고요. 그래서는 조코비치의 경험 씨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약 6대 4 정도로 알카라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코비치도 상대적으로 8강전에서 힘을 좀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경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첫 세트 패배로 조코비치 우세로 드러난다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경기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알카라스의 경험과 패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탁월한 분석 감사합니다. 자,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맞대결은 역사적인 그랜드슬램 신구 황제의 첫 대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알카라스 입장에서는 스페인 대선배의 대기록인 메이저 최다 우승 기록을 수호하는 기록 수호자의 역할도 부여받게 될 텐데요. 조코비치, 나달의 후계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나달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최다 우승자, 테니스 황제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쉽게 날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나달은 빠졌지만 이번 롤랑가로스 4강전 충분히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